클리오 역사 유관순 출생 음력 1903년 3월 15일 사망 1920년 10월 12일 오전 8시 20분 그녀는 한 어머니와 한 아버지로부터 태어났다. 그녀는 삶의 시간을 완성시킨다.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시간을 완성시켰듯이. 그들은 자신의 생애를 끊이지 않는 신화로 만들었고 역사의 재고에 따라 자신의 행적이 거짓이나 진실 중 어느 것으로 판명될지 따져볼 여유도 없이 그들의 행동을 불멸의 것으로 만들었다. 진리는 그 자체 외의 모든 절제를 진실과 함께 포용한다. 그 밖의 시간, 그 밖의 공간, 자체의 시간의 유유한 광휘, 죽음의 유유한 표식을 상관하지 않고 다른 삶들과 병행한다. 그 자체에게는 전혀 모르게. 그러나 노래하기 위하여, 누구에게 노래하기 위하여 아주 부드럽게. 그녀는 잔다르크 이름을 세 번 부른다. 그녀는 안중근 이름을 다섯 번 부른다. 관수는 애국자 아버지 어머니의 네 자녀 중 외동딸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그의 행동은 남달랐다. 역사는 그녀의 짧고 격렬했던 삶의 전기를 기록한다. 그녀의 행동은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들의 역정과 갈라놓는다. 그러한 인생 역정의 정체성은 역사 속의 어느 다른 여성 영웅들과 바꾸어도 상관없다. 그들의 이름, 시대, 행위들은 관대함과 자기 희생의 헌신으로 따로 정의를 내릴 필요가 없다. 관순이 16세 되는 해, 1919년 한국 정부를 전복시키려는 일본의 음모는 명성황후와 그의 왕족들을 암살함으로써 성취된다. 이 사건을 계기로 관순은 동료 학생들과 함께 항거단체를 조직해 본격적으로 혁명운동을 시작한다. 이미 민족적으로 조직된 운동단체가 있었는데 그들은 관순의 진지함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어린 여성이라는 것 때문에 그녀의 위치를 인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녀를 설득해 단념시키려고 했다. 그녀는 용기를 잃지 않고 그들에게 자신의 신념과 헌신을 보여주었다. 1919년 3월 1일 민족적 대시위를 조직하기 위해 그녀는 40여 군데의 마을을 도보로 여행하며 천명을 받은 사신의 역할을 해냈다. 이날은 역사의 전환점으로 기록된다. 이날의 시위는 한국인들이 일본의 지배에 항거한 최대 규모의 시위였으며 그들은 독립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바쳤다. 내 자녀 중에 외동딸인 그녀는 다른 형제들이 그러했듯이 자신의 삶을 완성시켜 나갔다. 그녀의 어머니, 그녀의 아버지, 그녀의 오빠들. 목격해보지 않은 민족은 이와 같은 억압으로 지배받아보지 않은 민족, 그들은 알지 못한다. 이해할 수 없는 단어들, 특수용어들, 원수, 악랄, 정복, 배신, 침략, 파괴. 그것들은 다만 한 적대 국가가 다른 나라의 인간성을 말살시켰다는 명백하고도 어김없는 기록, 즉 역사적 기록에 대한 커다란 지각 속에서만 존재할 뿐이다. 이것은 실로 실체적이 못된다. 살과 뼈로 된, 골수까지 각인된. 개입이 필요한 그 지점까지 이 경험을, 이 결과를, 표현을 새로 발명하는 한이 있더라도
계속하기를 그치지 않는 그것과는 다르다. 다른 민족에게는 이 이야기들은 또 하나의 먼 땅, 다른 어떤 먼 땅과 같이 이야기에 나타나는 아무런 특징도 없이 다 똑같이 다른 어느 것과 마찬가지로 멀리 들릴 것이다. 이 기록은 전달된다. 똑같은 수단으로 아무런 특징 없이 같은 경로로 같은 양식으로 전달되어 알려진다. 왜 지금 그 모든 것을 부활시키는가? 과거로부터 역사를, 그 오랜 상처를, 지난 감정을 온통 또다시. 그것은 똑같은 어리석음을 다시 사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이다. 지금 그것을 불러일으켜 잊혀진 역사를 망각 속에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말과 영상 속에서 또 다른 말과 영상을 조각조각 끄집어내어 잊혀진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대답을 끄집어내기 위해서이다. 1919년 3월 1일,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태극기를 지닐 것을 알고 있다.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은 이 행동에 따른 처벌이 무엇인지도 잘 알고 있다. 행진이 시작되고 태극기는 꺼내져 보여지고 물결치고 개인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부르짖는다. 이에 따른 처벌을 잘 알면서도 앞장서서 행진하던 그녀의 부모가 쓰러진다. 그녀의 오빠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총탄에 맞아 쓰러지고 적의 군대가 무차별하게 휘두른 칼에 찔린다. 관수는 혁명의 지도자로 체포되고 거기에 해당하는 벌을 받는다. 그녀는 칼로 가슴을 찔리고 문초를 받지만 아무 이름도 밝히지 않는다. 7년의 형이 내려지고 그때 그녀의 대답은 나라 자체가 감옥살이를 한다는 것이었다. 어린 혁명가, 어린 애국자, 여자 군인, 민족의 구원자. 영원히 기억될 한 행위, 한 존재의 완성, 한 순교, 한 나라를 위한 한 민족의. 어떤 사람들은 나이를 모른다. 어떤 사람들은 나이를 먹지 않는다. 시간이 멎는다. 시간은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는 멈추어준다. 그들을 위해 특별히. 영원의 시간, 나이가 없는. 시간은 일부 사람들을 위해서 고정된다. 그들의 영상, 그들의 기억은 부패되지 않는다. 자신을 재생산과 번식으로, 영혼으로부터 추출된 고정적 이미지와는 달리 그들의 면모는 성스러운 아름다움. 피할 수 없는 것이나 죽음도 아니고 죽는 것 자체를 환기시킨다. 기억과 정면으로 마주돼 보면 그것은 빠져있다. 그것이 빠져있다. 여전히. 시간은 어떠한가? 움직이지 않는다. 거기에 머물러 있다. 아무것도 빠뜨리지 않는다. 시간이 말이다. 나머지 모든 것, 모든 나머지 것들, 모든 다른 것은 시간에 지배된다. 시간에 대답해야 한다. 다만 사산된, 무산된, 겨우, 영아, 씨, 씨눈, 새싹, 그보다도 못한, 잠자고 있는, 정체되어 있는, 사라져버린. 목이 잘려진 형상들, 낡은 흉진, 이전의 형상의 과거의 기록, 현재의 형상은 정면으로 대면해 보면 빠진 것, 없는 것을 드러낸다. 나머지라고 말해질 기억. 그러나 나머지가 전부다. 기억이 전부다. 잃어버린 것에 대한 열망, 빠진 것을 지킨다.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부정의 사이에 고정되어 진보의 표시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그 외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나이를 먹는다. 단지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없다.